내가 봐서는 아미다. 무슨 신이야!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무당들도 씨발 진짜. 뽑아줬어야 네가 뭐 구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어, 내가 대사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알아, 알았지? 자! 무당하면 잘할 건데. 어? 나는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가자. 응? 두 번 결혼하셨어? 네, 살림은 차려서 애기를 낳았어. 뭐가 궁금한데? 신인가 아닌가 궁금하나? 네. 자기 사주에 업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야. 병신 안 되고 장애 안 있고 암 안 걸리려니까 너를 두드려 펴서라도 깨우치려고 알게끔 하려고 벌전으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지. 신이라서 몸이 아프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다. 특히 조상신이 부려먹던 할머니는 와서 너보고 해보자고 한다. 무당들 말에 귀 기울이는 너가 할매. 너가 할매가 있으니까 니도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되고 여기에 독승불사 누가 절에 기일을 하고 절에 그만큼 많이 다녔는데 그 전에 오빠 돌아가신 분을 모셔놨었어. 이 사주에 용신의 벌이 동토가 났다 이 말이다. 그래서 마디가 지금 현재 안 아픈 데가 없다. 네가 암인지 감기인지는 네가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으면 다 아니라고 할 거고 내가 봐서는 암이다. 아니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마디 한마디 대나무 마디처럼 지나다니는 혈맥자리 용맥자리마다 다 쑤시고 다 아프다 지금.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이고 물에 젖은 것처럼 멍석마리가 두 대를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신씨 가정이 됐든 설씨 가정이 됐든 설씨는 이북줄이고 중국신이다. 그래서 설씨에서 니한테 용서를 안 하고 설씨 조상들이 때반죽이 돼서 니한테 공격, 추포, 너 한번 죽어봐라고 계속 쏘고 있다. 이유야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서 놓고 살다가 딴 남자한테 시집갔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이 되어서 다른 데 가서 시집을 가게 되면 풀었어야지. 그래 설시 과정에서는 계속 추포, 무능에 타살에, 급살에, 병마에, 장애에 이 줄이 다 들어온다. 이걸 온몸으로 딸내미를 안 줄라 하니까 네가 온몸으로 액마지. 액마기. 그러니까 몸이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이걸 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그 무당들도 이 상태를 알았으면 니한테 신이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 구능의 영산에 걸려서 온몸이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가는 벌전에 있는데 몸이 아프면 신 받아라. 니 본능의 신이었으면 니가 이 나이 때까지 있었겠나? 어? 20살 이쪽 저쪽부터 날구지가 났고 지랄 발광이 났겠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다 살아보고 충을 맞아가 살이 끼면서부터 그때부터 점점 아파온 걸 갑자기 신이다? 누가 믿겠어? 그리고 윤씨 가정을 둘러보니 너희 친정열에 둘러보니 할머니가 절에다 많이 기일을 하신 것 같아. 그 조상이 앞을 서니까 독승불사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라. 새끼 내 새끼야. 손녀 내 손녀야. 불쌍하기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 어쩌다가 넘날씨에 난 너가 어? 남편 덕도 없고 새끼 덕도 없고 일신에 고난지고 신안지어서 하루하루가 살기가 연명하고 부처님도 무심하고 상신님도 무심하고 용신님도 무심하다. 어찌하여 내 손녀 사주 팔자가 길이 없고 물을 건너도 길이 없고 산을 넘어도 길이 없느냐. 너 살아온 거 생각하고 너가 죽을까봐 할머니 앞을 서서 부처님한테 빌던 그 공덕으로 신축단지 모셔놨던 그 공덕으로 너한테 찾아와서 밤마다 눈물 짓고 귀문이 통해서 너한테 몸에 접을 하다 보니 너의 몸은 클수록 잦아지고 사지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본인이. 네, 아니 아파요. 어, 머리를 깨질 것 같고 속은 미식거리고 양쪽 어깨는 쳐내리고 팔다리는 끊어질 듯이 아프다. 네.
그래서 신이라면 어떻게라도 판단해갖고 없지만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면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들었던 조상. 그게 답은 아닌데. 그래서 설씨 가정에서 들어오고 신씨 가정에서 들어오는 조상의 급살가고 타살같은 이 조상들이 앞을 서서 용신의 벌전으로 용혈, 용맥 군데군데가 다 아파가지고 신바람이라 해서 신을 해보려고 구슬 해봐도 안 됐을 것이고 조상들 천도하자고 진호기를 하자 해봐도 네 답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부표 이런 배처럼 물에 둥둥 떠서 이리저리 이리저리 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 용신에 물대탁이라 물꾸능이라 숨어들고 감아들고 안아들고 서서히 서서히 너의 몸을 감고 있으니 딱히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면 어디가 뭐 간이 안 좋니 위장이 안 좋니 이것도 아니고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이게 속 있으면 끄집어내 보여주고 싶다고 설시가정 제일 먼저 이 창상, 독침, 아니면 폭발 이런 걸로 죽은 조상이 있기 때문에 신시, 윤시는 잘 모르는데 설시 가정에는 이북들이나 황해도 9월선에 기를 했던 사람도 보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해먹었던 그 기운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우리 딸내미, 큰 딸내미 기운을 네가 액막이로 계속 맞다 보니 네 몸이 지금 아장이다. 일본 직전에 도와주세요. 상문이 남는 것 같은데 이름 다르고 성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상문이 너가 이 구비를 넘어올 때 4, 5년 전에 주변에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는 오빠가 됐든 벌써 사고사로 간 사람이 앞을 원앙으로 딱 섰는데 4, 5년 상간에 남자 남자 원앙이 앞을 딱 서서 시퍼 니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어? 니는 내 거야 벌써 귀접을 해버렸다고 그때부터 그러면서 2, 3년 전부터 니가 확실하게 아파져 버렸다고 이게 10년 전 15년 전 병이 아니라고 2, 3년 사이로 더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 원앙상사 사고사로 죽은 이 남자 운신이 들어서서 너는 내 사랑이고 왜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네 남자고 영가 입장에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 내가 네 주변의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네가 움직이는 곳마다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고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아프구만은 무슨 신이야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무당들도 18 진짜 뽑아줬어야 네가 뭐 구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사람 죽게 생겼는데 죽을까도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겁도 나고 그래 진짜 아들이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그래 사노 서 여기에 꽉 끼어서 원앙 상사 여기 붙어 있지 말고 나가자 다 다 급살 맞는다 엄마야 급살 나는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가자. 쉽게 말하면 귀신이 씌어있고 빙의 상태예요. 빙의 상태인데 이것을 신가리라고 신탈이 났다고 신바람 때문이라고 가리를 한 달 전에 잡았고 지금은 또 허주 허신을 잡는다고 진옥이 구슬 돌려서 허튼 구슬 해서 이 조상들이나 이름 다르고 성 다른 거 잡는다고 자기 딴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갇혀 있으면서 그 무당집에 불을 켰는데 2년 동안 빌어준답시고 불을 켜줬는 그쪽에서 조상들이 다 신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 5년 전에 좀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사구사나 타살 같은 자살이나 자살 같은 타살로 죽은 조상이 아니지. 이름이 다르고 성달은 원앙상사가 사람 끝에 매달려 있고 타살 끝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속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신시든 윤시든 설시에 있었던 조상들은 각기 어떤 벌전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악이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찰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놔두면 솔직히 뭐 며칠 상간에 살을 맞을 수도 있고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사고사가 올 수도 있어서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혈기를 조금 용맥을 좀 닦아놓은 그런 상태로 제가 시조를 했습니다.